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 단면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 쿼드를 부활하고 주일 미군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한국의 수직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1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G7 정상회의 결과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의 시작을 알리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과연 한반도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국의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화성 15형의 발사가 성공했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미국의 대북 정책뿐 아니라 핵무력을 앞세운 군사 압박이라는 세계 지배 전략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지난 시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크라이나와 같이 자신이 정한 불량 국가를 군사 침공을 통해 지배해 왔는데요. 이제 미국 본토까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대로 군사 행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미국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은 차선책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을 무기로 이용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게 됩니다. 미국이 현재 중국, 북한, 이란 등에 가하는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유엔 헌장 41조, 42조 때문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상대국이 국제법을 위반해야 하는데요. 해마다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말끝마다 인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권 탄압을 일삼는 나라로 몰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밑작업을 끝낸 미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주변 나라들을 줄세우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대중국 포위 압박으로 모아집니다. 미국은 2020년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동맹인 쿼드를 출범했습니다. 나아가 장관급 회의였던 쿼드를 올해 정상회의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인도가 쉽게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자 미국은 이른바 가치동맹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가치동맹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나라들의 동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압박에 동참을 강요하는 줄세우기 동맹이자 일본을 이 전략의 주춧돌로 삼기 위한 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이 G7 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독도 문제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와 같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에도 직접 개입해 한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지지도 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핵심인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그 예하에 편성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펼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0일부터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한 레드플래그 21-2 훈련에는 한미일 공군 모두가 참가해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을 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일 동맹 아래에 두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일 미군에 비해 10배가 넘는 인상률도 문제지만 주일 미군의 전투기 수리비용까지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간다는 건 황당한 사실이죠. 이런 미국의 의도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힘을 실어줄 뿐 아니라 한국을 그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미일한 수직 군사동맹으로까지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부정하고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군과의 군사동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불쑥 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군인들에게 백신을 제공했을까요?
지난 5월 18일 폴 라카메라 주한 미군 사령관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그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폴 라카메라는 한미 동맹의 핵심인 한미 군사 연습의 실제 기동 훈련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그동안 실제 훈련을 하지 못했으니 백신을 마치고서라도 한미 군사훈련 실제 훈련을 진행해 미-일-한 수직 동맹을 완성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실제 훈련이 재개되면 당연히 미국으로부터 전략 무기 강매와 같은 압박은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미국의 모든 정책이 실현되는 8월, 한미 전쟁 연습과 한미일 군사 동맹이 부활하면 한반도 주변국들을 갈등과 긴장에 빠뜨리고 미국에 대한 종속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한반도를 또다시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전쟁 연습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라. 한미일 군사 동맹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 노동자들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를 끝내고 자주의 새 시대로 나아갑시다.